예, 사단장님. 예, 의정부 쪽이 좀 힘듭니다. 예,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. 아니, 뭐 제가 한 건가요? 그 거짓 속들이 잘 쓴 거죠. 예, 감사합니다. 충성. 이중이네. 어. 아, 연주 씨,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요? 자, 일로 앉으세요. 혹시 춘삼 씨 소식 좀 알 수 없을까 해서 왔어요. 왕초 사흘 전 시가전에서 부상당했었어요. 얼마나 다쳤는데요? 많이 다쳤어요? 확실히 모르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래요. 병원이 어디죠? 저 당장 가보고 싶어요. 민간인은 갈 수 없는데. 저 부탁해요, 한영 씨. 저 좀 데려다 주세요, 네?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문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저 여기 성민재 씨 어디에 있습니까? 아, 경수가 6번 병동으로 좀 가봐. 네. 어, 민재야. 연주 씨, 춘삼 씨가 이쪽으로 후송됐다는 건 몰랐어요. 요즘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상자들이 밀어닥쳐서. 최중희님! 네? 후송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? 누굴 찾으시는데요? 몇 사단이지, 한영 씨? 원래 7사단인데 1군단에 임시 배속됐었거든. 어쨌든 최근 후송자 중에서 좀 다 좀 찾아봐줘. 저 사흘 전 군의관님 서울시가전에서 후송된 병사인데요. 김춘삼 상사요. 승병장. 네. 서울지구 후송자 명단 갖다 드려. 예. 여기 있습니다. 분명히 사흘 전에 후송됐을 텐데. 군의관님, 다른 명단 없어요? 딴 거 없어? 저 그거 100일 후송병원 환자들 다 있는 겁니다. 죽은 사람 빼놓고요. 저 혹시 다른 병원으로 간 건 아니고요? 아니,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 서울지구 전투 사상자는 전부 일로 왔어요. 저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. 이건 뭐죠? 사망자 명부입니다. 아니야.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이거 아니야. 뭐가 잘못됐을 거야. 춘삼 씨 잘못됐을 리가 없어. 춘삼 씨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. 그렇죠? 연지 씨, 죽었을 리가 없어요. 전쟁 끝나고 나랑 만나기로 했어요. 춘삼 씨가 나보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. 춘삼 씨 죽지 않아요. 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춘삼 씨 만나게 해줘요. 춘삼 씨 좀 보게 해줘요. 춘삼 씨 얼굴 좀 보게 해줘요, 네? 연지 씨, 그건 안 돼요. 사상자들은 이미 화장터로 옮겨졌어요. 한영 씨, 연지 씨 좀
집까지 데려다 줘. 연지 씨,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. 준삼 씨 얼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?
연주야. 한연주. 연주야? 연주 있어? 한연주. 이거 다 쓰러갔구만. 어? 연주. 어? 연주. 한연. 연주야. 아미씨. 연주. 연지야, 연지야,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! 어? 연지야, 정신 차려봐. 연지야.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. 준삼 씨가 죽었어요. 죽었어? 준삼이가? 나 그냥 놔두세요. 미쳤어, 연지? 죽은 놈은 죽은 놈을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? 제발. 나 좀 그냥 놔두세요, 사장님. 야, 이봐. 야, 지금 급해. 들어가면 안 돼. 야, 너 부상병을 치나? 야,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? 너 쫄따구지? 쫄딱 빠져, 임마! 너랑 얘기 안 해, 진짜! 불안해! 저 불안해! 저 이런 범이 어디 있습니까? 누구로만 목숨이면 두세 개씩이나 되는 겁니까? 아니, 저기 여기 어디 살 때도 수술 한 번 못 받았습니다. 응, 쳤지 말아놓고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서 안가, 안 나! 쫄따라니까! 아이고, 쫄딱 빠져, 가시! 형, 가만히 있어봐요! 아, 제발 부탁입니다. 저기, 전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왕초를 좀 사... 춘삼 씨, 여기 있어요? 김빠이? 어저 이리 좀 빨리 좀 오세요. 위생병! 위생병 빨리 좀 와보세요! 빨리! 들것 좀 가주세요. 빨리요! 뭐? 왕초가 살았다고? 그게 정말이야? 어. 근데 연지 씨가 걱정이야. 한영 씨, 그 집 찾을 수 있지? 어, 그래, 맞아. 연주 씨한테 한시라도 빨리 춘삼 씨 살아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. 알았지? 어, 알았어. 그래, 내가 오늘 저녁에 연주 씨 집에 가볼게. 어, 그래. 연주 씨! 연주 씨! 좀 어떠세요? 예? 괜찮아요? 예? 아, 좀 어떠세요? 아, 예. 왕초가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인데요. 그 계속 이렇게 잠만 자나요? 아프면 원래 그래요. 근데 앵무새는 예. 어쩌다 다친 거예요? 총상도 아니고 포탄 파편을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. 아, 내가 뭐 폭탄 부수기를 왜 맞아요? 인민군들 쏴주기라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동안 그런 거 맞을 새도 없었어요. 그럼 어쩌다 다친 거예요? 이마가 퉁퉁 부었어요. 그때 워낙 정신이 없었거든요. 맷 뒤쓰러졌지. 왕초 그냥 뭐 없어졌지. 인민군들 막 사방에서 몰려오지. 그래서 총을 막 쏘면서 왕초 찾아가다가 전반한테 쾅 부딪혔는데
전봇대 부딪혔어요. 전봇대요? 저기요, 왕초한테는 그 윤민군들하고 그 육박전하다가 그 이마를 박은 거로 좀 얘기해요. 네, 그럴게요. 진짜 아파요.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? 저 뭐 왕초 나야. 나 앵무새. 괜찮아? 괜찮아 임마. 민재 씨. 야전병원이에요. 춘삼 씨 서울전투에서 부상당해서 이쪽으로 온 거고요. 아니 민재 씨가 어떻게? 적십자 쪽으로 난 자원해서 일하고 있어요. 앵무새. 메뚜기 어떻게 됐어? 응? 메뚜기. 메뚜기 저기 저기 있어. 메뚜기 살았냐? 안 죽었냐? 좀 괜찮은데 이쪽 팔이. 너 맞박은 왜 깨졌냐? 어? 인민군 장교랑 박치기하다 다쳤대요. 우리가 육박전 됐었나? 어? 저기 왕추 그거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냥 그렇게 됐어. 아이, 왕추 깨어났네. 연지 씨 만났어? 그 집에 가봤는데 이게. 근데. 연지 만났어? 어때 잘 있어? 나 안 죽었다고 말했지? 그게 아니라. 왜? 못 만났어? 예, 저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? 예, 서울 집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로 피난 갔을 거예요. 아직 서울은 불안하니까. 왕초 너무 걱정할 거 없어. 연지 씨도 뭐 설마 하는 거지. 왕초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겠어? 안 그래 김빠? 예, 그럴 거야 아마. 그렇지. 지가 지 눈으로 왕초가 죽어 자빠지는 걸 본 것도 아닌데 뭘 그래? 예, 민재야 잠깐. 저 앵무새도 먹을 것 좀 가져왔는데 차 있거든요. 어? 먹을 거? 그 내가 가져올게. 야 어디 있어? 뭐야? 어? 야 이거 술이지, 그치? 삐로 가져왔지? 잘했어, 김빠. 야 어디냐? 선재야,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. 할 얘기가 있으면 해. 난 저 술이나 빨리 주고. 어? 앵무새도 같이 들어야 돼. 뭔데 이거 한 잔 마시고. 진짜로 저 왕초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? 김밥? 집에 와보니까 목매단 흔적이 있고 시신은 누가 수습했는지 모르겠어요. 왕초 저쪽에 저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 혼자 저승 가서 물어 어쩌겠다는 거야? 어떡하지 한영씨? 저 왕초 저기 만약에 그 연지씨가 죽은 거 알면 머리가 돌아버릴지도 몰라. 가뜩이나 그 부상이 심한데 그 상처 꼬매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 터져 버릴 거라고. 왕초 성질에. 당분간 아무 말도 말아요. 산 사람은 살아야죠. 염청교에서 내가 입이 제일 무거운 사람이야.